그 일반 네티즌이 여기를 먼저 발견한 거 아니에요? 아카데미상 받자마자. 예예 예, 그렇죠. 그런 예. 것 같아요. 아 저쪽에서 이제 할 때는 이 터널이 없었다. 그러니 여기 아.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. 이게 그래요? 네. 시작된 터널. 그렇죠? 네. 네. 제가 그 시작되니까 네. 보니까 이제 일반 강연도 한 번씩 오고. 네.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오늘 어떻게 더 융성하게 할 것인가. 그리고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문화예술만큼. 그래서 벽화라도 좀 그려보세요. 아 여기를 막아달란 뜻인가요? 저, 저 할머니의 신호는 뭐예요? 막아달라. 아 시끄럽다고. 시끄럽다고. 아 네, 예 시끄럽다고 막아달라. 네. 방음벽. 예 전부 다. 예 예전에는 개울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. 네. 그 뒤통이에 막걸리 집 사태. 제 청춘을 나사간. 예 막걸리. 아, 한 배에 80원, 한 배에 40원 샀어요. 원래 젊어서부터 막걸리 드셨네요. 아니, 젊어서는 그 이외의 술이 별로 없었죠. 아, 예, 예, 예. 아, 그럼, 그럼. 형이 막 외로워지고 막 이래가지고.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막걸리 마시는 데 내려가고. 한심한 제 청춘을 증언할 수 있는 기억이 하나 이 동네에 있어요.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은 안 나고 어떻게 공부 안 한 기억만 나네. 낭만, 젊은 시절 낭만이네요. 낭만일지 네. 그게 한심하겠지 몰라.